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실력님을 모시고 있는 국무신당의 김민경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과연 내가 올해 상반기에 너무 힘들었는데 네. 아, 올 말에는 나 좀 잘 풀려야 될 텐데 누구나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금전도 중요한 거고 제일 중요한 게 금전이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국무신당 김민경 선생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올해 2020년 경자년 하반기에 네. 대박나는 띠 베스트 3개만 한번 뽑아볼까 해요. 그거는 제가 개띠하고요. 자, 용띠하고 원숭이띠입니다. 뽑으신 이유가? 개띠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는 네. 대운이 들어온 해예요. 대운이요? 예예. 예. 대운이 들어온 해고 네. 또 용띠 같은 경우에는 네. 자, 그동안에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네. 자, 지금부터 발돋움해서 일어나는 해가 되는 겁니다. 네. 차츰차츰 운기가 열리는 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원숭이띠. 네. 자, 원숭이띠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못다한 일을 이루면서 변화가 굉장히 무상무난하게 많을 거예요. 많고 네. 문서의 운도 많고 특히 이동의 운이 많을 거예요. 원숭이띠들은. 네. 제가 여지껏 손님 본 결과 중에 아직 맞더라고요. 근데 지금 앞전에 말씀하실 때 대운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제가 대운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뭐 저희 같은 사람들도 뭐 점을 보러 당기다 보면은 네. 야, 너 올해 대운 들어온다, 대운 들어온다 하는데 그 대운이 들어온 걸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 대운이 들어오면은 첫째 징조는 일단은 주변이 정리가 돼요. 안 좋았던 게? 예.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나 네.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떨어져 나가요. 한마디로 그러면은 주변 정리가 되죠. 인간 정리가 되죠. 그리고는 사람이 붙어도 네. 이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네, 네, 네. 귀인들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 좋은 사람들의 운기가 나한테 여기서 이렇게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보시면 대운의 징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일반인들이 쉽게 좀 느낄 수 있을까요? 느끼죠. 아, 어떻게 좀 느낄 수 있을까요? 왜냐면은 갑자기 이 구설수가 있으면서 네. 이 주위가 시끄러워져요. 아. 근데 사람들은 내가 대운이 들고 좋다는데 왜 이렇게 주위가 시끄러워질까? 비 오기 전에 항상 비바람이 치듯이 네. 그런 변화를 보면 돼요. 똑같아요. 세상 이치가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네. 당장은 내가 좋은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아 이래서 이렇게 됐었구나 라는 거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새띠 호명해 주셨어요. 네. 개띠, 네, 용, 한번 알려주세요. 개띠, 용띠, 원숭이띠 가지신 분들 올해 대박 나실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